경기도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기승을 부리는 기획부동산과 아파트 부정청약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양 대행과 부동산 컨설팅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 사무실.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걸고 받았습니다. 비유 사실은 무등록 중개행위에 관한 혐의이고. 이 법인의 공동대표는 시흥시와 평택시의 토지 11필지, 총 11,000여 제곱미터를 친인척 5명의 명의로 18억 원에 매입. 주변에 카지노 등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는 거짓 홍보를 통해 팔아치웠습니다. 7개월 사이에 135명에게 44억 원에 쪼개 팔았습니다. 시세 차익 9억 원, 중개보수 17억 원등총 26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겁니다.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를 노린 부정청약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정청약을 한 176명이 적발됐는데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프리미엄은 1,400억 원이 넘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 수사를 벌여 96명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형사 입건하고 82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이 척결되는 날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하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범법자를 색출하여 실수요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를 확대하고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중개 행위 수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